어. 역시. 아, 웃겨. 궁셰프님. 어, 근데 냄새 너무 좋다. 아, 재미도 있네. 밥을 만드는 재미가 있네. 근데 잠깐만. 엄마들 보면 혼낼 수도 있어요. 먹는 걸 장난치는다고. 근데 이건 장난이 아니고, 형님, 이거 비비기 위해서. 이거 하나의 요리 과정이잖아. 이게 형님이 2차 조리 과정. 와, 근데 뭔가 좀 먹음직스럽게 이게 또 혼자서 할 때도 이게 주먹밥처럼 됐네. 그렇죠, 형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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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먹어? 어떻게 먹어? 이렇게 해서 제가 제빵할 때 그 아저씨들 어. 붕어빵 아저씨들 쭉 짤 때 아 케이크 이렇게 이거 할 때 짜 그렇죠 형님 어 그래서 구멍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아~ 구멍을 내 빨아먹는 거구나 구멍 냈어 큰일 났다 나 구멍 두 개 뚫렸어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양조를 하면서 아 형 진짜 술까지 필요해 야 그래 괜찮죠 이거 근데 맛있어야지 살을 아니 냄새가 아니면 장난 아닌데 궁금한데요 무슨 맛일까 예 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예. 밥 빨리 먹고 싶다 이제 얼음물도 먼저 먹고 형도 먹고 아하하하하 아니 나 봐 맛없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서 맛있지 얼음 먼저 먹고 형도 먹고 와 신기하다 야. 와 신기하다 와 맛있다 야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응? 진심 응 진짜 맛있네 괜찮죠? 응 내야겠다 야 아, 옛날 생각난다 야, 나 진짜 특식이네. 어? 진짜. 야, 이 아이디어가. 어. 맛있다. 아, 언제든 생각나면 형님 오십시오. 가성비에 특전사 특식도 지금 먹고 이 정도 특식 만들어낼 정도면 이제 내가 너에 대한 신뢰가 가기 시작하고 있어. 나도. 이 정도면 뭐 신뢰해야 되잖아. 이미 뭐 제기차기도 뭐 내가 봤을 때 6,700개 하는 애야 인정 어. 감사합니다 아 너무 힘들었는데 형 근데 약간 100개 3개 앞두고 97개에서 딱 잡는 거 좀 멋있었어요 솔직히 좀 멋있었어 솔직히 난 그때 왜냐면 그거 그래. 심지어 바로 앞에서 심지어 그것도 그냥 계속 찰 수 있는 걸로 딱 잡고 자기가 뭔가 딱 그 잡는 그게 어? 그 포인트 좀 그게 오 실례로 형님 근데 갑자기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어. 2017년도 대회 때인가? 도민체전 때, 충북 도민체전 때 나갔는데 몇 개 차고 제가 잡은 줄 아십니까? 몇 개? 궁금한데요? 어. 1,500개 차고 잡았어요 1,500개 차고 잡았어요 1,500개? 진짜 이거 왜? 다시 시작해야 돼? 네, 10분만 참으면 되는데 1,500개 아,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? 참 다시부터? 근데 그거 떨구면 끝나는 거지 1,500개로 끝나야 되는 거고 그럼 더 잘 찰 자신 있어요? 응, 어차피 뭐 기본 3,000개 이상은 무조건 차니까 아 형들 또 안 믿는 것 같아 진짜 믿어 형님 야 웬만해서는 1,500개 차면 못 잡지 근데 그거 떨구면 형님 1,500개 떨구는 순간 1,500개가 제 기록이 되니까 완전 토마토네 뭐 까면 깔수록 뭐가 나와 양파 어, 양파 아, 토마토는 뭐야 토는 뭐야? 형이 가끔 이래. 그냥 약간 정신이 없어 그래. 토마토 괜찮은데 형님? 토마토. 아 그러면 보면 이게 흔히 보면 막 산에서 그냥 막 땅 파서 막 자고 그러잖아. 누가 땅 파서 자요? 아, 땅 파서 여기 땅 파서 다 자요. 왜냐면 땅이랑 꿀 파서 들어가서 잔다고? 땅 파서 자야죠. 너 낙하산 타봤어? 약간 타봤죠. 타봤어? 그분 낙하산 타면 그 배지 주잖아. 그. 그렇죠. 궁수 여기 있잖아요. 여기. 궁수 배지 있어?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이제 기본 그래. 광학. 어 맞네. 있네. 기본 광학 교육을 수련하면 주는 거. 낙하산을 타면은 저걸 주는 거. 맨 밑에 별 달린 거는. 요거는 이제 100회 이상 타는 거. 어 저게 10번. 별 하나가 10번인가? 요게 4회. 기본 4회. 10번이지. 요게 별 하나가 이제 100회 이상. 우와. 이거 올라갈 때 군대가 잘리고 온 게 이제. 오. 어우, 100회를.
대단하네요. 그러면 특전사로서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틱한 재주가 있어. 드라마틱한 거. 드라마틱한 기술. 뭐 젓가락 같은 걸로 탁 해가지고 영화에서 무성무기. 영화에서 보면 도끼 같은 거 던지고 막 밥 먹다, 같은 거 던지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젓가락 같은 걸로 딱 던져가지고 막 꽂고 제압하고 그런 건 안 되지. 그런 건 아닌 거지. 그거는 영화에서만 형 나오는 거지. 영화에서만 아, 젓가락 던지고 그냥 뭐 일상으로 항상 뭐 밥 먹다가 뭐 군대에서 이렇게 밥 먹다가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아 진짜 일상 아니 이제는 헷갈려. 이게 진짠지 가짠지 뭐가 헷갈려. 아니 제기를 차버리니까 그러니까 헷갈리네. 이게 제기를 차버리니까 이게 슬슬 신뢰가 가면서 그러니까는. 이제 보고 싶어지는 거야. 아 근데 저렇게 거짓말 할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진짠가 봐요. 예, 그렇죠. 거짓말 할 것 같지 않아요. 어? 할 수 있어? 그러면 저 젓가락 가지고 있으면 돼요. 형들은 형이 옆에 계시고 형은 위쪽 편을 오시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먼저 야 우리가 한번 먼저 형 먼저 하세요.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 쉽지 않아.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런데 못 하겠어요? 그거 쉽지가 않을 텐데 이게 쉽지 않아. 오 아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형님. 어떻게 잡아야 돼?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?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아 민석이 성공하고 싶은 네, 저 욕망이 야 될 것 같아 왠지. 아우 아우 안 돼. 이게 요렇게 날아가기가 쉽지 않다니까. 그럼 어느 선잡인데 일로 와서 아니 아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던져. 이렇게 전사는 되겠지. 쉽지 않을 텐데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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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옆에 벽에. 뭐야 벽에? 오! 우와. 야 어떻게 벽에 꽂히지? 됐다. 됐다. 오! 오! 오 왜 저기 맞지? 야. 벽에 꽂혀. 야, 벽을 뚫으면 어떡해? 야, 벽을 뚫으면 어떡해? 아, 잠깐만. 주인 아줌마 공 틀려. 아, 잠깐만. 아니, 이거는. 야, 벽을. 틀렸다, 이거. 야, 벽을. 아, 뭐야. 뭐야, 이 사람. 야, 얘는. 야, 얘는. 벽을 지고. 야, 좋아. 야, 이걸로 뚫네. 야. 와, 이거 형 대박이다. 야, 저거는. 야, 이 친구가. 와. 와. 계속 먹고 있는 게 웃겨. 야, 그래도...